안녕하세요. 다비보인 영어 조은우입니다. 오늘 2019학년도 6월 모평 3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빈칸 추론 문제는 어떻게 푼다? 빈칸이 있는 문장 먼저 풀고요. 나머지 해석하면서 단서가 되는 문장 체킹해서 그것을 기반으로 문제풀이 한다. 그쵸? 그리고 선생님 단서가 되는 문장 표시해 줄 거예요. 선생님은 지금 뭐다 읽고 내려가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은 빠르게 단서가 되는 문장 찾아가지고 시험장에서는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지금 연습해 둬야 됩니다. 자, 그럼 빈칸이 있는 문장 볼 건데요. 보통요, 빈칸이 이렇게 중간에 있을 때는 이 빈칸이 있는 문장의 앞뒤 문장이 참 중요한데 앞에 문장이 중요한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이번에도 그런지 볼게요. 자, 빈칸이 있는 문장부터 먼저 봅니다. For these individuals,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 이걸 딱 읽었을 때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아,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를 생각해야 되고, 이건 분명 앞에서 언급하고 있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빈칸합니다라고 했죠. 자, 그럼 위에서부터 읽어 내려갈게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특징, 뭐 어떤 내용을 적어내면 되겠구나를 생각하면서 해석해 가야 돼요. 볼게요. 자. An individual characteristic. 자, 인간의 특징은요, 뭐에 관한, the moderate, 조정하는요, 뭐를요? Relationship with behavior. 관계와 행동을 조정하는 인간의 특성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Self-efficacy. 자기 효능감이라고 부른대요. 아, 너무 어렵다. 근데 자기 효능감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나 봐요. 또는요, 이제 이 말로는 부족하니까 설명합니다. 판단이래요. 뭐에 대한 판단? 인간의 능력에 대한 판단인데요. 이 능력은 어떤 능력이에요?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특정한 수준의 수행을 성취하고자 하는 사람의 능력의 판단이래요. 여기까지는 너무 어렵지만, 뭐, 다 이해하지 않아도 좋아요. 아, 자기 효능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이거에 대한 정의를 지금 얘기하고 있구나. 요 정도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됩니다. 밑에 봅니다. 사람들은요, who have high sense of self-efficacy. 자, 높은 효용감을 가진 사람들은 어쩐다고요? tend to pursue. tend to 뭐만은 경향이 있다는 뜻이죠? 추구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떤 걸요? challenge go. 우리가 challenge 하면 도전만 알면 안 돼요. 어려움이라는 뜻이 있다는 거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는 어려운이라는 형용사로 쓰겠죠? 어려운 목표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는요, 어떤 거예요? 밖에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디요? Average person 하면 뭐예요? 보통 사람들인 거죠? 보통 사람들이 도달하고자 하는 것 밖에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들은 뭘 추구해? 아, 높은 목표를 추구하는구나, 지향하는구나,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계속 봅니다. 자, 근데 쉼표 찍고 therefore 있습니다. 먼저 끄집어서 해석할게요. 그러므로 아주 중요한 시그널이죠. 이 문장에서 지금 이 빈칸의 앞에 문장이기도 하고요. 앞에 내용을 정리하기도 해서 이 문장을 단서 문장으로 볼게요. 체킹 먼저 해놓습니다. 이 문장. 자, 보면요. 그러므로요. 어떤 사람이요? 자기 효능감이 강한 사람. 지금 높은 사람이랑 똑같은 얘기인 거죠? 이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들은요. 뭐예요? 더욱요. be willing to 무슨 뜻이죠? 기꺼이 뭐뭐하다죠? 기꺼이 더 나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디로요? 밖으로요. 어디 밖으로? 문화적으로 규범된 행동 밖으로 나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거죠. 문화적인 어떤 규범이 요런 거야. 여기에 보통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지금 자기 효능감이 높은 이 사람은 목표가 여기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규범을 그냥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자, 계속 볼게요.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빈칸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토대로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들의 특징을 답에서 찾아보면 되겠죠. 우리는 마저 다 읽어 내려갈게요. 좀 올릴게요. 안 보이니까. 자, 예를 들죠. 여러분들 어려워할까 봐. 예를 들어서요. 호주 사람들은요. tend to doors. 자, door은 여기 밑에 있죠. 지지하다.
지지하는 경향이 있대요. 뭐를요? 토파피 신드롬이라는 것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대요. 뭐 이건 굳이 알 필요 없어요. 근데 뭐 굳이 해석을 하자면 커다란 양귀비 신드롬 이런 건데 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계속 볼게요. 이 말은요. 나타내요. that 이하를요. 뭐라고요? Any puppy that outgrows the other in fill. 자, 보면 어떤 양귀비는요? 어떤 양귀비요? outgrow, 더 자란 양귀비. the others, 다른 양귀비들보다 들판에서 더욱더 자란 양귀비는 그러니까 양귀비들이 이렇게 있으면 어떤 애만 이렇게 자란 거죠. 지금 보이나요? 이런 애들은요, will get cut down. 어떻게 되는 거야? 개피피는 수동태예요. cut down은 자르다죠? 잘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잘려지게 된대요. 왜요? 보통요, 누군가가 너무 뛰어나면 사람들이 시기 질투 하잖아요. 그 사람을 끄집어 내리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어떠한 기대 이상에 달성한 사람들은요, 결국에요, 뭐 한대요? 실패할 것입니다. 이게 지금 성공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호주에서는 그런 말이 있는 거야. 너무 뛰어난 사람들은 타인들이 시기질투해가지고 이 사람을 끄집어 내리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 실패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 문화적인 규범이 있는 거야. 근데 계속 볼게요. 자, 지금 면담이나 관찰은요. 어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댓 이하의 내용을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 이때 여러분 이디스 후 강조 구문이에요. 자, 여기다 쓰는데요. 그 빈칸 추론할 때 이디스 댓, 이디스 후 강조 구문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이 강조 구문은요. 꼭 제대로 해석해야 돼요. 왜? 필자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을 쓰는 거거든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쓰죠. 이디스 여기에다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 쓰고요. 그 다음에 대시 올 수도 있고 사람일 때는 후가 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 여기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해석은요. B라는 것은 바로 A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면서 여기가 강조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럼 여기 이렇게 됩니다. 이런 면담이나 관찰은요.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대디아를. 뭐라고요? 높은 자기 효능감의 호주인입니다. 결국에. 여기에 지금 오는 게 아, 자기 효능감이 높은 호주인. 인이래요. 뭐 하는 게요? 바깥으로 나가는 것은 바로 자기 효능감이 높은 호주인입니다. 어디 바깥으로요? 지금 똑같은 얘기 지금 또 하고 있죠. 표시해볼까요? 아까 전에 선생님이 단서를 줬던 그 문장하고 지금 똑같이 바꿔쓰기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 이렇게 되는 거죠. 보면 자 이러한 문화적으로 규범된 행동 밖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자기 효능감이 높은 호주인이랍니다. 그렇죠? 뭐 하기 위해서? 실제로 보통의 사람들을 넘어서기 위해서, 그러니까 보통의 사람들을 넘어서 달성하기 위해서 문화적으로 규범된 행동을 넘어서서 나가는 사람들은 바로 결국에 누구라는 거야?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 내용을 가지고 지금 우리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밑에 보기 보도록 합니다.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들의 특징을 찾으면 돼요. 자, 1번. Self-efficacy is not easy to define. 자기 효능은요, 어떻게? 정의하기에 쉽지 않습니다. 아니죠. 첫 번째 문장에 이미 정의하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게요. Culture will have little or no impact on behavior. 문화는요, 자, little 앞에 없으면 이거 부정이에요. 거의 없는 또는 no니까 없는이겠죠. Have impact on 영향을 미치다라는 뜻인 건데 여기서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문화는요. 행동에 거의 혹은 아주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이거 맞나요? 그렇죠. 왜? 아까 전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들은 어떤다고 했어? 문화적으로 규범된 행동을 넘어서서 행동한다고 했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런 문화에 영향을 받을까요? 아니겠죠. 그러니까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3번. Setting a goal is important before starting a task. 자,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요, 중요하대요. 뭐 하기 전에? 그 과업을 시작하기 전에. 굉장히 뭐, 그럴듯하고 멋있는 말이긴 하지만,
목표 설정의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3번도 해당되지 않고요. 그럼 4번, 높은 자기 효능감은요. 전형적인 특징이래요. 누구의? 호주 사람들의. 아니죠. 왜? 호주 사람들은 원래 뭐예요? 아, 너무 뛰어나면 사람들한테 시기 질투 받아. 그거 좋지 않아. 이게 이 호주 사람들의 규범이에요. 근데 성공한 사람들을 보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주에서도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들이 성공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거 아니고요. 밑에 보면요. 판단한대요. 뭐에 대해서? 반응에 대해서. 어떤 거? 지역사회로부터의 반응을 판단하는 것이 어려울 것입니다. 아예 뭐 이거는 논제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에요?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는 그러면 다음 문제에서 만나도록 할게요.